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15번째 시간으로 이 언약궤, 하느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 계략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로 동쪽에 유일하게 난 이 동문을 보게 되는데 이 동문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번제단을 보게 되는데 이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두멍을 보게 되는데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정결케 한 후에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왼쪽에 금등대가 있어서 이 금등대 위에 있는 이 일곱 개의 등잔에서 난 이 빛을 통해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 진설병 상이 있는데 이 진설병 상 위에 있는 이 열두 개의 그 떡을 먹으면서 제사장들은 봉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이 금으로 된 이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들어지는 이 향연을 통해서 그 향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언약궤 위에 놓여진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을 대하게 되고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와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성소에 있는 이 성소는 그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이 세 개의 주요 이 기구가 금등대와 진설병상, 금향단 이 세 개가 있게 되는데 이 성소에 있는 세 개의 주요 기구에 이 계시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금등대에는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진설병상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다음에 금향단에서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그 구분하고 있는 이 휘장이 있게 되는데 이 휘장에 대해서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될 때 그 성소의 휘장문을 보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구분된 휘장이 있는데 이 성소의 휘장과 지성소의 휘장이 다른 점은 여기 지성소의 휘장은 이 천사들 이 그룹이 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 다른 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깥에 이 그 성소로 들어가는 이 외부 휘장이 있게 되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내부 휘장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성소 휘장은 그 히브리어로 포레케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휘장 또는 이제 커튼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일반적인 커튼에는 사용하지 않고 이 지성소 휘장을 일컬을 때만 이 포레케트라고 쓰이는 그 전용 용어죠. 이 전용 용어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내부 휘장을 일컬을 때에만 이 포레케트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휘장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에 번제단에서 드린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결코 그냥 약한 천이 아니라 이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그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지성소 휘장은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이 당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아주 그
튼튼한 것으로서 이 두께가 손 넓이만큼 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송소 휘장은 그 히브리 말로 이 마사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송소 휘장은 이 지성소 휘장이라고 일컫는 이 포레케트와 다른 용어, 이 마사크는 휘장 또는 커튼을 의미하고, 제사장이 송소로 출입하는 그 외부 휘장이죠. 그렇게 해서 이 지성소 휘장과 송소 휘장은 이 다른 점이, 이 내부 휘장인 이 지성소 휘장에는 이 천사, 이 그룹 모양의 그 수가 놓여져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지성소 휘장의 이 영적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 살펴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 이 성소는 이 특히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그 히브리서 10장에 이 지성소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휘장이 주는 영적 의미는, 첫째로 이 지성소 휘장의 그 재질을 보게 될 때에도 이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이 속성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성소 휘장의 이 재질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 있는 대로,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이렇게 다른 그 성소로 들어오는 이 휘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이 가늘게 곤 배실, 이러한 색깔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이 지성소 휘장은 그 호위 천사인 이 그룹을 이 수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출애굽기 26장 31절에 그 위에 그룹들을, 이 그룹은 이제 그 천사죠. 그룹들을 정교하게 이 수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성소 휘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바로 이 주님의 육체인 것을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그 지성소 휘장이 갖는 이 영적 의미의 네 번째를 보면은,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이 지성소 휘장을 열고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이 들어갔는데, 이 주님께서 바로 이 우리를 위한 대속죄물이 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실 때, 바로 그 휘장이,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막이 완전히 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니 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성소의 회정은 지금은 바로 이 열린 채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전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사이에 이렇게 그 휘장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 어느 때나 담대히 이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이그 휘장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이 하나님께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이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고 들어가 보면은 이 언약궤가 있는 이그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있는 모습 가운데는 이 하나님 앞에 이 향을 피워서 이 함부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에 있는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이 피를 보게 될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서지실 때 바로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던 그런 교훈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인 이 언약궤와 이 속죄소. 이것은 이한 부분으로 이렇게 그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언약궤 위에 그 덮개가 바로 이 속죄소가 됩니다. 이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언약궤의 기본 이 구조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 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그 아론이라고 하는데 이 궤가 바로 상자인 거죠. 상자. 상자를 의미하는데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 또는 증거궤, 이 언약궤 또는 하나님의 궤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 성경에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 이가 놓인 이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이 10규빗이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 10규빗 이 5m가 되는 이 정방형의 이 방이 바로 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놓이게 되는데 이 언약궤는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이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는 다른 성물들과 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의
이 안팎으로 금을 입혔습니다. 이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간직된 이 순전한 인성을 예표하는 것을 다른 성물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재료와 또 크기 또 모양을 보면은 이 가로가 2.5규빗, 또 세로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 되는 이 상자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가로가 2.5규빗이니까 125cm, 그다음에 이 세로가 1.5규빗, 그러니까 75cm, 그리고 높이도 1.5규빗, 75cm 되는 이런 상자 모양인데, 이 상자 모양의 그 덮개가 바로 이 속죄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이 궤, 이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안팎으로 이 순금으로 짜서 만들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언약궤 위에 그윗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도록 했습니다. 이 금태가 바로 그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 왕관처럼 이렇게 그 태를 두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길 수 있도록 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도록 하고, 특별히 그 고리를 이 발쪽 부분에, 이 아래쪽이겠죠? 그러니까 발쪽 부분에 그 고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이 채를 궤의 그 고리에 꿴 대로 그대로 이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그 진설병상이라든가 또 금향단 이런 것들은 그 고리만 만들고 옮길 때만 이 채를 끼워서 운반했는데, 특별히 이 언약궤는 이 고리에다가 채를 꿴 그대로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나타내는 그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언약궤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여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만나는 장소인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말씀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속죄소 위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특별히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에 뿌린 이 피를 보고 이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곳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궤 속에 넣어라. 처음에 이 성막을 만들고 난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다가 이 십계명 그두 돌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나중에 이그 언약궤 속에다가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이세 가지를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로 이 언약의 돌판들이, 두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 첫 번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에 반해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요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이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이 두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증거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이 4절로 6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만나만 이렇게 계속 먹다가 보니까 그들의 그 욕심이 이제 발동을 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하늘에서 내리신 이 하늘 양식, 이 신령한 이 만나를 내려주었는데, 이 백성들은 만나를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 그 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이 박한 식물이라고 이 하게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인간의 탐욕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이 박한 식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참 무한한 능력으로 공급된 능력과 그에 반해서 인간의 이 탐욕이라는 이 두 가지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그에 반해서 인간의 이 폐역의 이 표징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아론의 그 아론이 사용하던 이 지팡이가 왜 싹이 났는가를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여기에 그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 모세만 그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이렇게 그 반역을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 이 아론의 지팡이와 또 다른 사람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지 이제 그 시험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와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싹이 남을 통해서 과연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팡이임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력에 대해서 이 반역을 했을 때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팡이를 이 언약궤 속에 넣고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것이 이 반역에 대한 이 표징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또 부활의 능력과 이에 반한 인간의 이 패역의 이 반역자에 대한 표징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있는 이 언약의 이두이 돌판이 있는데 이 언약의 두 돌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이에 반해서 인간의 이 범법과 이 부패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시고 또이 처음에 만든 그 십계명의 돌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뜨리고 이 다시 쓴 십계명의 돌판을 그 언약궤에 넣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 31장 24절로 27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느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이세 번째로 들어있는 이 언약의 돌판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거룩과 공의, 또 그에 미치지 못하고 인간이 범법함과 이 부패의 모습을 이 언약의 이 두 돌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비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 범법하고 이 파괴했다는 이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덮개인 이 속죄소, 이 다른 말로 이제 시은좌라고 그러죠. 시은대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좌자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즉이 은혜의 보좌,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이제 시은좌 은혜 보좌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 속죄소는 그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라고 그러는데, 이 카포레트는 이 카파르라는 말이 덮다 또는 속죄하다는 말인데, 거기에서 이 유래한 말로서 이 언약궤에 이 덮개를 일컬을 때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속죄소는 속죄하는 수단, 그것이 장소 또는 재물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속죄소를 만들 때 그 이것은 이 금으로 이 천사들을 이 만들어서 속죄소 두 끝에 특히 이것을 만들 때에도 쳐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양쪽에 그 그룹이 그 천사가 마주 보도록 하고 이 날개를 펼쳐서 있는, 그렇게 해서 이 그 그룹 천사와 이 덮개인 이 속죄소가 한 덩어리로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죄소를 그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는데, 또 신약 성경에서 이 속죄소를 말할 때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힐라스테온이라는 말은 이 속죄의 수단, 그렇게 해서 속죄소나 이 희생 제물을 가리킬 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이 속죄소라는 이 힐라스테리온이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여기 이 히브리어 이 9장 5절의 속죄소를 말할 때 바로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채우셨으니, 여기 그 화목제물로 채우셨다고 할 때 이 화목제물이 바로 이 히브리서 9장 5절에 쓰였던 속죄서를 일컬을 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과 단어와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5절을 읽으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채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해서 이 신약성경에서 이제 쓰여 있는 그 희생제물과 이 희생제물 또는 화목제물과 속죄소는 이 같은 문자인 것입니다. 즉 이 희생제물이 이 화목제물이 바로 이 속죄소인 거죠. 희생제물인 바로 그리스도께서 속죄소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의 이 재료와 크기 또 모양을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속죄소는 이 금으로만 만들도록 하고, 이 그것도 이 위에 이 두 천사 그룹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 금으로 쳐서 이 덮개와 그 천사가 한 덩어리로 이루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언약궤의 그 덮개가 되니까 이 속죄소도 이 가로가 2.5규빗, 세로가 1.5규빗, 가로가 125cm, 세로가 75cm 되는 이런 그 덮개, 언약궤의 그 덮개 모양이 바로 이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속죄소는 이 정금만 사용해서 그것을 또 쳐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이 메노라, 이 일곱 금등대를 만들 때에도 이 금 한 달란트로 그것을 쳐서 만들도록 했는데, 여기 속죄소를 만들 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정금만 사용해서 쳐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이렇게 그 만들도록 했고, 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 천사, 즉 이 그룹을 속죄소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하고 양편에서 마주 대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로 20절에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이두 천사를 이제 양쪽 끝에 만들고 그 마주보도록 이렇게 했죠. 또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 심판의 천사가 바로 속죄소에 뿌려진 이 피를 볼수 있게 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 속죄소에 뿌려진 이 피를 볼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속죄소는 이 언약궤 위에 이 덮개로 놓여진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속죄소의 이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면은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바로 이 속죄소에 있는 이두 그룹 사이에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또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걷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속죄소에는 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이 속죄소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에 이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속죄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이 속죄소가 가리키고 있는 이 영적인 그 교훈의 한 예를 살펴보게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피 없는 이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것을 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해서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들이 이제 뺏어가니까 블레셋 민족에게 크게 이제 그 화가 미치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려주는 편에 우리가 낫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뺏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받고 나서 이 언약궤가 제대로 이제 있는가 이제 궁금하기도 했고 하여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의 덮개인 이 속죄서를 열고 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이세 개의 물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 만나를 담은 금황아리가 있었고 또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언약의 두그 비석이 있었는데 그 세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내는 반면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불평하고 또 범법하고 또 폐악했던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런 그 물건들을 이제 그 속죄소라는 그 덮개로 이렇게 덮었는데, 이 심판의 천사가 이 속죄소에 뿌려진 이 피를 보고 이 그런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건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속죄소에 그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보다가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5절에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 제물이 바로 속죄소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그 읽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구절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 넘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린 양의 그 피를 취해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이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볼때이 넘어가리니 이러한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속죄소 위에 있는 이두 그룹 그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 위에 뿌려진 이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받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성물과 같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원칙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민수기 4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절차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칸 막는 휘장으로 이 언약궤를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걷어서 이 언약궤를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두 번째로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이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청색 보자기로 이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어서 이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 언약궤에 대한 그 운반 원칙과 절차가 있었는데 이 성막의 기구 중에 이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인 이 번제단을 운반하는 원칙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번제단을 운반할 때는 첫 번째로 이 번제단을 그 청소하고 이두 번째로 자색 보자기를 이 번제단에 그 1차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번제단을 운반할 때는 이 보조기구를 그 자색 보자기 위에 거기다 놓고 네 번째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여기 번제단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 자색 보자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자색 보자기에 덮인 이 번제단은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며 결국에는 이 왕의 호를 취하시는 이왕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색은 바로 이 왕권의 이 상징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그전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그 번제단은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채를 끼워서
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원칙과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칸 막는 휘장으로 언약궤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서 이제 운반하는 걸 보면은 이그 어느 것이 언약궤인 것을 알수 있겠죠. 이제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것이 이 언약궤이고.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그 성물들은 제일 바깥에는 이 해달의 가죽을 덮었으니까 약간 거무칙칙한 것은 다른 성물인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이 번제단을 운반할 때 쓰였던 이런 그 절차들을 통해서 이 번제단에서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상징되는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 바깥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추인 제일 그 번제단의 제일 안쪽에는 어떤 보자기가 있었죠? 이 자색 보자기가 있었죠. 이 번제단에서는 이 겉으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해달의 가죽으로 상징되는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먼저 보게 되고 또그 속에 감추인 이 자색 보자기라는 이 주님의 왕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언약궤는 이 처음에 보게 되는 모습이 이 순청색 보자기로 보자기인데, 이 언약궤에서는 이 청색으로 상징되는 이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먼저 보게 되고, 그 안에 이 해달의 가죽이라는 주님의 인성이 감추어져 있고, 제일 안쪽에는 이 지성소의 이 휘장 으로 쓰인 그 휘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만드는 그 순종을 한 것을 출애굽기 36장과 37장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3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지성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